너 똑바로 말해. 어디야? 어딘데? 여기지. 지금 어딘데? 자꾸 왔다 갔다 뭐라는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늘따라 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거 모르게. 내 마장은 너로 매우 로마트가 너로 매우 내 만나면 너로 매고 이제 나는 나로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솔직히 말해 누구야? 누군데 그 자연스러워 팔짱 아무리 자리 좁았자 말짱 꽝이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부중해져 이건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몰랐네 그래도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마음은 아픈데 비만 내리네 나는 이런데 웃고 있겠지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나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s up 다같이 박수 가기 전에 돌아서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요 Baby girl 늘 밝지 않아도 좋아 날 찾지 않아도 좋아 널 쳐다만 봐도 좋아 난 Falling Let's Five Four. 안녕하세요, 베르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컬러 이름에 맞게 저희가 정말 다양한 색깔을 준비를 했습니다. B1A4와 함께하는 더 컬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Let's Try Before. 안녕하세요, 베르포입니다. 네, 저희 B1A4가 드디어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네, 더 컬러에 찾아왔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뭉쳤는데 아,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건가요?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많잖아요. 네네. 네. 사실 기존의 저희 곡들 뭐 이게 무슨 일 방금 보여드렸고 네네. 편곡도 하고 또 잔잔한 노래 신나는 노래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네. 우리 새로운 앨범과 그렇죠. B1A4 또 기존 곡들 신나는 곡들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단체로 이제 외쳐야 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요. 뭐죠? 네, 우리 옛날 스타일로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욘세와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뭐 하는 느낌 이게 알잖아요.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아니 군대 가기 전이랑 변한 게 없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 이 올드함 너무 아니, 지금 하고 싶어. 그대로잖아. 아, 해보자. 아, 올드함 어. 그대로예요. 어. 해봐. 오케이. 할게요. 비오네프와 함께하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안 하고 싶어졌어. 아니, 감을 잃었어요. 아 그래요. 다시 해주세요. 바로 할게요. 네. 비오네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지금부터. 아니 마지막 같이 하자며요. 아무도 집중을 안 해. 하겠습니다. 비오네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지금부터 함께 따라오시죠. 나 뭐 한 거야? 이게 제일 깔끔해. 뒤돌아보지만 또다시 시린 내 모습은 So many times I tried 그대와 만나는 밤 Cause baby you cry, cry, cry 사랑에 빠진 소년의 별빛에 부른 노래체 기억들에게 편지 보내 울고 있을 너에게 부르다 부르다 너를 바라보다 떨어지는 불길들어 So many times I tried 그대만 없는 밤 Cause baby I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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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빠진 소년의 별빛에 부른 노래 터지네 너무 이뻐요. 아유, 그래도 공찬이보다 안 예뻐요.
우리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네. 뭔가 우리 여행을 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지 않나요? 저기 멀리까지 탁 트인 투명한 날씨다, 그쵸? 그렇죠. 사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못 가시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고 사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대리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거의 우리가 진짜 여행 가서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 공기는 그 언제나 탁한 날 적었지. 잘 생겨 보였어? 에? 에?
느낌 뭘 알잖아. 은은한 파란색의 파스텔은 흐릿하잖아요. 아, 알았어. 패스, 패스, 패스. 검정색. 야, 검정색이면 너무 암울하지 않냐? 아니, 모든 색깔 다 섞어 놓으면 검정색이잖아. 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노란색. 저거 분홍색인데 분홍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뭐라고 하지? 분홍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진분홍색. 검은색. 옷 입을 때 무난해서 검은색. 검은색 음식이 어딨어? 다 태워먹는 거지. 빨간색. 심야. 검정색. 심야. 네가 왜 대답해? 주황색. 애플 라임색. 어, 그치. 어, 정답이다. 파란색. 파란색 하겠지 뭐. 너무 잘고 봐. 파란색. 들켰다. 빨간색이지 뭐. 빨간색. 떡밥. 어, 뭐야? 지금 여기 누구 있어? 지금 이 약간 이 나뭇잎색. 국방색. 아, 다시 해. 아니, 다시 해. 왜 다시 해? 아니, 다시 해.
뜨기 전까지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잘 자요 앞으로 기대. 시청하고 계신 우리 바나분들 또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네네네. 우리 비욘에이프가 도대체 어떤 곡을 들고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전에 여기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시죠 지금 공간.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저기 내려가서 아 저 혼자서? 한번 찍고 오세요. 아 나 혼자서? 빨리 뛰어갔다. 어 뛰어갔더라고? 노을이 지면 안 되니까 빨리 뛰어갔다. 나 갔다 와도 되는 거지? 시간이 없어요. 어 여기서 이렇게? 네 그죠 거기서 이렇게 와 한들씨 이쁜 그림 많이 담아주세요. 그러면 내 얼굴만 찍어야겠네? 아니 아니야? 뒤에 배경 알겠어요. 여기가 북한강이죠? 어 북한강.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쁩니다. 여기 지금 제 눈앞에는 또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예쁜 곳에 있어요. 네. 사실 요즘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또 야외 나가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런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저희가 이렇게 더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맞죠. 네. 근데 원래 이거 셋이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나만 보내는 거였어? 네네네. 어. 한대씩 약간 리포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욘에이프가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앨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앨범은, 사실 저희가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공백 동안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들으면 아 우리 비욘에이프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또 특별하죠? 네. 아, 또 특별히 좋은 곡이죠.
맞습니다. 예, 예. 특별히 좋은 거 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쓴 곡이라고 뭐 그 특별히 더 좋다고 하는 건 좀 그거 너무 이게 약간 편파적이었네요. 예. 너무 제가 맞습니다. 예. 너무 좀 한쪽으로 기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무튼도 예. 그만큼 좋은 곡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물방울이라는 노래죠. 예, 예. 물방울. 물방울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가사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기 산 속에 나뭇잎 위에서 시작된 이슬이 시냇물을 타고 강으로 흘러서 바다까지 나아가면서 나는 이 바다를 내가 물들일 거야. 아, 나의 네, 색깔로. 나의 색깔로 이 바다를 내가 물들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우리 B1A4의 포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물방울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다면은 근대하지 않아 난 움직일 거야. 사랑을 찾아
작가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찬들이가 또 작사 작곡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자연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참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이게 또 눈앞에 지금 강이 있잖아요. 네. 그 푸른 강에 들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다를 찾아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아, 어떻게 이 노래를 여기서 부를 줄이야. 정말 이제 몇 곡 안 남았는데 오늘 녹화 어땠어요? 아, 다이렉트를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예. 네. 다이렉트 훅 들어가 좀 돌려서 갑니까? 오늘 녹화 어땠어요? 아, 이렇게 돌아왔어요. 예, 네, 좋아요. 아, 오늘 녹화 너무너무 좀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아침부터 이제 노을이 지는 시간까지 이렇게 또 우리 노래를 들려드리고 또 소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야외에서 하니까 너무나 신나고 자연과 함께 이 어우러진 노래와 저희들의 여러 무대들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힐링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네, 힐링하실 것 같아요, 진짜. 더컬러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희 어떤 이런 마음들 다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네네. 저희 비욘에이퍼의 신곡 타이틀곡이죠? 타이틀곡이죠. 영화처럼이라는 네. 곡입니다. 영화처럼을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뭐 제가 또 작사 작곡을 했어요. 네. 바나분들, 우리 팬분들과 저희 비욘에이퍼는 정말 운명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엔딩이 정해진 영화처럼 결국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저희의 어떤 여러분들, 우리 바나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잘 담겨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욘에이퍼의 영화처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야외에서 B&F의 여러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역하고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롭고 하루빨리 바나분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무대를 보시는 바나분들께서도 아니면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새롭게 B&F를 봐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비오네이포에게 바나란 비오네이포의 이유다. 바나는 비오네이포의 심장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여름이다.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하네.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뜨겁게 사랑할 여름에 만나요 라는 이 문장이 제가 입대할 때 우리 바나분들께서 무사히 전역하라는 의미에서 해시태그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본 노래인데 바나분들을 향한 저희의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아, 사실 멤버분들한테 네네.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저는 몇 년도든 상관없지만 그냥 팬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한 공간에 있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그립죠. 예. 바나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공연장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있어줘.